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리센터 백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뱀장어 수급 동향과 2022년 뱀장어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뱀장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4%, 18.6% 많은 17,854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일부 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월의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26.7% 많았는데 이는 2020년산 실뱀장어 체포가 원활하여 입식량 증가로 출하 가능 물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이러한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져 상반기 및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33.6%, 30.8% 많았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부 지역의 소비촉진 행사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생산 현황을 보면 주산지인 전남 지역은 전년 대비 42.4% 크게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도 70.4% 증가했습니다. 크기별로는 전년과 차이를 보였는데요. 킬로그램당 한 마리 크기의 생산량은 2,329톤으로 전년보다 81.2% 증가했으며 킬로그램당 두 마리 크기도 8,520톤으로 40.7% 늘었습니다. 전년에는 킬로그램당 3마리 크기의 출하 증가폭이 컸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6.8%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1년산 입식량 감소로 양성 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큰 크기 위주로 출하되어면서 전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크기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킬로그램당 한 마리 크기는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으나 킬로그램당 3마리 크기는 7.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1년산 실뱀장어 입식량은 전년산 대비 33.5% 감소한 9,417kg이었으며 이 중 극동산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적은 8,141k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산과 달리 실뱀장어 체포가 원활치 않아 치어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체적인 경우 입식 수요가 늘면서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276kg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뱀장어 산지 가격은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전년 동기간 대비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전년 하반기의 하락세가 이어져 킬로그램당 20,40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44.6%나 낮았습니다. 하반기 늘어서는 상반기에 비해 상승했습니다만 킬로그램당 26,500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8.7% 낮았습니다.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격은 12월까지 킬로그램당 26,000원에서 27,000원 내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뱀장어 평균 도매 가격도 산지 가격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킬로그램당 25,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1.9% 낮았으며 하반기에는 다소 상승해 킬로그램당 31,400원이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12.2%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도매 가격은 12월에 킬로그램당 33,000원으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뱀장어 수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5.2% 많은 7,412톤이 수입되었으며 2020년 최고 수입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양은 최근 5년 평년 대비 2배 이상 많았으며 이 중 할뱀장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47.1% 감소했지만 평년보다 많은 1,343톤이었습니다.
한편 기타 제품은 전년보다 34.6% 많은 6,069톤이었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리가 편리한 가공품 위주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2년 뱀장어 수급 전망입니다. 2022년 뱀장어 생산량은 202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1년산 극동산 입식량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입식 감소로 이월되는 양성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여 출하 가능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산 극동산 실뱅장어 체포량이 전년 수준에서 공급될 경우 2022년에는 가격 상승과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뱀장어 연평균 산지 가격은 생산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 양성 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2022년산 입식량도 전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양식 어가에서 큰 크기로 피업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급등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적절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뱀장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대만에서 실뱀장어 입식량이 전년에 비해 줄면서 수입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뱀장어 수급 동향과 2022년 뱀장어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